하나님 말씀은 요한기하 17장 27, 28절입니다. 요한기하 17장 27, 28. 구약 성경 592면 요한기하 17장 27, 28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가정에서도 다 찾아 놓으시고요. 함께 봉독하십니다. 앗수르 왕이 명하여 가라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온 제사장 하나를 그곳으로 데려다가 저로 그곳에 가서 거하며 그 땅 신의 법으로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하나가 와서 베델에 거하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 것을 가르쳤더라. 아멘. 이스라엘 역사와 성경을 보면 가장 비극적인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멸망하는 겁니다. 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열왕기하 17장을 보면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합니다. 북이스라엘이 원래는 북이스라엘이 남쪽 유다보다 강합니다. 많이 강합니다. 인구도 많고 군대도 많고. 그래서 망하면 어디부터 망해야 되나 하면 남유다부터 망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북이스라엘부터 망합니다. 북이스라엘부터 망한 이유는 오늘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역사적인 그 이유는 우리 17장 4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북이스라엘이 왜 멸망을 했습니까? 국제정세라는 것은 원래 복잡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국제정세도 복잡합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국제정세, 옛날에 고대 사회부터 국제정세는 다 복잡했습니다. 그 자국 내에 뭐 어느 나라를 지지하자, 어느 나라 붙들자 그러는 파가 갈리며 또 무슨 일이 있으면 전쟁하자, 전쟁하지 말고 우리 조공을 바치면서 평화를 조약을 맺자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아주 복잡합니다. 아주 복잡해요. 그런데 지금 북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은 아수르가 너무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아수르에 조공을 바치고 아수르에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생겼는지 아수르의 조공을 딱 끊고 이 북이스라엘이 애굽의 구원을 청합니다. 여러 문헌들을 찾아보면은 아수르가 조공을 좀 과하게 바치라고 그랬다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런 표현은 없지만 그래서 4절 한번 보십시오. 4절 이제 이스라엘 왕 마지막 호세아라는 왕이 4절 저가 이 호세아 왕입니다. 애굽 왕 누구에게요? 소에게. 애굽 왕 그 당시 애굽 왕 이름이 소입니다. 소.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어떻게 했습니까? 드리지 아니하며 그 아수르에 이렇게 조공 바치면서 붙어 있던 걸 끊고 그리고는 애굽 왕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아수르 왕이 화가 나 가지고 내려와서 이제 북이스라엘을 치기 시작합니다. 북이스라엘을 쳐서 완전히 멸망할 때까지 애굽 왕은 올라오지를 않습니다. 왜 애굽 왕이 올라오지를 않습니까? 애굽 왕은 그때 국내 문제로 아주 복잡하게 다른 나라를 가서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올라와서 이 자기들을 구원해 주리라고 생각했는데 올라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싹 멸망시키고는 남아있는 사마리아 얼마나 그게 저항이 심했는지 한 3년을 포위를 뺑해서 있습니다. 이제 5절 보시면 올라와서 그 땅에 두루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몇 년을요? 3년을 에워쌌습니다. 그리고는 6절 멸망을 합니다. 호세아 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취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어디로요? 아수르로 끌어갔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멸망했습니까? 역사적으로 겉으로 드러난 것은 애굽 왕이 와서 도와주질 않았어요. 애굽이 아주 강대국 애굽이 와서 도와주지 않아서 멸망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겉으로 드러난 겁니다. 그럼 진짜 이유는 뭡니까? 진짜 이유는 7절부터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왜 멸망했습니까? 가서 도와주세요. 그리고 애굽에 가서 요청을 했더니 애굽 왕이 오지를 않아가지고 멸망했습니다. 그런 것 같은데 진짜 이유가 뭡니까? 7절부터예요.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누구를요? 그 하나님 여호와께 어떻게 해요?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을 섬겼다. 어떻게 섬겼습니까? 8절부터 쭉 이렇게 나옵니다. 8절부터 나오는 그 대표적인 게 뭡니까? 뭐 이런 율법을 어기고 저런 율법을 어기고 그게 다 한 덩어리로 얘기하면 뭡니까? 우상숭배예요. 그래서 12절 여호와를 경노케 하고 11절 마지막 부분 12절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어떻게 해요? 행치 말라 명하신 겁니다. 겉으로는 애굽 왕이 와서 도와주지 않은 것 같은데 진짜 이유는 뭡니까? 여호와를 떠났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다 이방 사람에게 버렸습니다. 세계 역사를 보면 아수르가 얼마나 잔인한지 아수르에 가면은 이런 조각품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 조각품들이 유대인들을 자기 나라로 끌고 오는 조각 이렇게 부조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조각을 한 것들 보면은 코에다가 사람을 꿰서 끌고 가고요. 혀에다가 사람을 꿰서 끌고 가고 그리고 보면 한 2만 8천 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 잡아 끌고 가고 끌고 가서 무지막지하게 섞어서 이곳저곳에 다 섞어가지고 흩어져서 이렇게 있게 하고 그렇게 한 일을 당했습니다. 왜 그런 일을 당했습니까? 세상 역사는 애굽이 도와주러 오지를 않았어. 그런데 영적으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떠나고 여호와를 제대로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이제 13절부터 이렇게 가보시면요. 그런 일이 있기 전에 선견자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13절 한 세 줄 정도에 보면은 너희는 돌이켜. Turn from. 그들 죄악으로부터 돌이켜서 나에게로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게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을 듣지를 안하고 14절 듣지 아니하고 목이 곧았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방법이 똑같습니다. 본받지 말라. 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렇게 한 것들을 이 사람들은 그냥 막 거꾸로 이렇게 지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16절 자기를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다. 17절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계속했다. 그렇게 해서 멸망하게 했는데 18절에 굉장히 중요한 성경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러면 싹 다 12지파가 다 망했지만 하나님께서 한 지파는 아직까지 남겨놨습니다. 그 지파가 뭡니까? 18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심히 노하사 그 앞에서 제하시니 유다 지파 외에는 뭐라고요? 남은 자가 없는데 그게 남유다의 유다 지파 외에는 이제 남은 지파가 없습니다. 이렇게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세상 역사는 애굽이 도와주러 오질 않았어. 그렇게도 북이스라엘이 의지하던 애굽이 안 왔어. 그런데 성경은 딱 잘라서 얘기합니다. 그게 아니라고. 하나님 제대로 섬기지를 못해서. 우리 21세기를 살아갑니다.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 이 아수르가 참 못된 정책을 핑계 중에 하나는 자기들이 이제 정복을 하면은 그 정복 국가에 있는 사람들을 전부 다 끌고 갑니다. 끌고 가서 자기 아수르 제국이 흩어버립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정복한 나라에는 어떡합니까? 자기 제국에 자기들이 정복한 나라의 사람들을 섞어가지고 그 땅에다 갖다 놓습니다. 그러니까 그 민족 자체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흩어가지고 다 자기 아수르 제국에다가 흩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아수르 제국의 이곳저곳에 있는 사람들을 이 지금 북이스라엘 땅에다 갖다 다 이렇게 다 살게 했습니다. 아수르에 멸망한 게 BC 722년입니다. BC 722년? 그러니까 그때부터 북이스라엘은 없어진 거죠. 그리고는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성경을 보면은 얼마나 유대인들이 그 북이스라엘 쪽에 있는 사람들을 싫어합니까? 경멸합니까? 뭐라 그러면서 사마리아인이라. 사마리아가 그들의 성이고 그 수도고 거기를 이 대표적으로 지칭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다 뽑아가 버리고 거기 몇몇 좀 남아있고 다른 민족을 거기다 살게 해서 다 섞여서 삽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인이라 싫어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희한한 일을 하나 하십니다. 그게 뭡니까? 지금 이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아수르에 가서 이제 이곳저곳 흩어져서 살고 그 남아있는 유대인들과 또 이주해 온 사람들과 이제 섞여 사는데 희한하게 자꾸 사자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왜 라이언 있잖아요. 동물의 왕 사자가 나타나서 사람들을 자꾸 물어 죽입니다. 북이스라엘에 지금 다른 민족이 와서 섞여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가만 본 사람들이
이거는 그냥 사자가 온 게 아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 땅의 신이 이 사자를 보냈다. 그리고는 아수르 왕에게 무엇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25절 한번 보십니다. 저희가 처음으로 거기 거할 때에, 그러니까 막 다른 민족들이 북이스라엘 지역으로 와서 거할 때에 여호와를 경외치 아니한 거로 여호와께서 무엇을요? 사자들을 그 가운데 보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물어 죽게 합니다. 그런데 이게 물어 죽이게 하고 하는 이 방법이 보니까 일반 사자들이 와서 무는 거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런 것들을 잘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아수르 왕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희한한 말을 합니다. 지금부터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혹이 아수르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하게 하신 열방 사람이 우리 다 같이 가정에서도 함께 성경을 읽습니다.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으로 그 신이 사자들을 저희 가운데 보내매 저희를 죽였사오니 이는 저희가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왜 사자가 나타났는가? 가만 보니까 그 땅에 원래 섬기던 신이 있는데 여호와라는 신이 있는데 그 땅 신의 법을 다른 민족들이 가서 알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으니까 그 땅의 신이 라이언을 보냈어. 사자를 보내가지고 사람들을 물어 죽입니다. 그러니까 그 땅 신의 법을 거기에서 가르쳐서 지키게 해야 됩니다. 희한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아수르 제국의 왕이 가만 들어보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27점. 오늘 설교 제목이 그 땅 신의 법을 가르치라입니다. 우리 컴퓨터나 셀폰으로 스마트폰으로 보는 분은 보면 제목이 그 땅 신의 법을 가르치라. 그 땅 신의 법을 유대인들이 지키질 않아서 지금 몽땅 다 지금 다른 나라에 끌려가 있고 좀 남아있는 사람하고 다른 민족들이 지금 섞여 사는데 사자들이 나타나가지고 사자들이 나타나서 지금 이들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땅 신의 법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 신의 법을 지키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말씀 27절. 지금부터 잘 보십시오. 아수르 왕은 여호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수르 왕이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그곳에 사로잡아온 제사장 하나를 그곳으로 데려가되. 그러니까 그 땅에는 제사장이 하나도 안 남아있는 거죠. 무지막지하게 거의 다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이곳저곳 흩어져 있는데 그 땅에서 잡아온 나의 제국 가운데 그 땅에서 잡아온 제사장 하나를 잘 찾아내가지고 그 땅으로 돌려보내라는 겁니다. 북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내라는 겁니다. 이제 보십니다. 27절. 데려가서 저로 그곳에 가서 그하며 뭐라고요? 그 땅 신의 법으로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이거 안에서 잡혀갔고 이거 안에서 어려움 당했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그 땅에 있는 동안에 늘 했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늘 조금씩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싹 다 없어졌습니다. 그랬더니 아수르 제국의 왕이 그 땅 신을 섬기는 제사장 하나를 빨리 찾아서 그 땅으로 보내서 그 땅에서 그 땅 신의 법을 가르치게 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희한한 일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찾았어요. 제사장을. 그래서는 28절.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몇 명요? 하나가 와서 베들에 거하며 백성에게 다 같이 읽습니다.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 것을 가르쳤더라? 참 아멘 해야 되는데 참 답답한 이야기입니다. 그 땅에 자기들이 사는 동안에 이거를 제사장들이나 선지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백성의 지도자가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 땅의 신은 다른 민족들이 볼 때 여호와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로잡혀 갔던 포로들 중에 제사장 하나를 뽑아가지고 다시 그 땅으로 보냈습니다.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으로 보내고 북이스라엘 땅에서 그 사람이 그 땅의 신의 법을 가르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8절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하나가 와서 베들에 거하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 것을 어떻게 해요? 가르쳤더라. 성도들 이거 누가 그 땅 신의 법을 가르치라 그랬어요? 원래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아수르 제국의 왕이 그 땅 신의 법을 가르치라. 참 안타까운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땅 신의 법을 가르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요 아주 답답할 때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다른 사람들을 통하여서 믿는 사람들을 쿡쿡 쑤실 때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이거 다른 성경에서 보셨어요? 이렇게 지금 이렇게 한 나라 전체가 지금 다 사로잡혀 갔는데 참 왜 사로잡혀 갔는지는 성경에 겉으로 드러난 것과 진짜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는 그 땅에 참 희한한 일이 일어나니까 이방인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땅 신의 법을 거기서는 지켜야 되고 가르쳐야 된다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요나서를 보시면 알죠. 요나서 1장 들어가면 길지도 않아요. 4장까지지만 1장에 보면은 요나가 하나님 가라 그러는 대로 안 가고 다른 곳으로 가잖아요. 그 배 타고 배 밑창에 들어가서 잠을 잡니다. 잠을 쿨쿨 자는 동안에 대풍이 일어납니다. 막 태풍이 일어나는데 요나는 자고 있습니다. 선장이 얼마나 답답한지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각자 자기 신의 이름을 부르라고 그러면서 이곳저곳 다니다 보니까 배 밑창에서 쿨쿨 자고 있는 요나가 있습니다. 요나 깨워서 뭐라 그러죠? 자는 자여 어찌 미뇨? 당신 하나님께 한번 부르짖어 보라고 당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그러면 그 하나님이 혹시나 이 상황을 명쾌해 줄지도 모른다고 그러면서 쿨쿨 자고 있는 선지자에게 기도하라고 그럽니다. 오늘도 이 말씀 잘 기억하길 바랍니다. 지금은 어느 때입니까?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은 다른 거 저런 거 뭐 어쩌고 저쩌고 말 많고 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우리 주님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교회를 어떻게 하면 제일 잘 섬길 수가 있는가? 어떻게 하면 다 함께 같이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가? 이런 시대가 지금 시대입니다.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길 바랍니다. 아수르 제국의 왕이 북이스라엘에 사로잡혀 온 선지자 하나를 보내면서 그 땅 신의 법을 가서 가르쳐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와가지고 그 땅 신의 법을 가르치더라고. 그러면 그 다음 성경들 한번 보십시오. 온전하게 그게 되는지. 이민족 저민족이 섞여 왔잖아요. 그 땅 신의 법을 들으면서 또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같이 섞어서 섬깁니다. 참 무서운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요. 우리에게는 한 분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 한 분 잘 섬기시며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이방인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잘 알아야 된다고 우리를 하는 그런 시대도 아닙니다. 우리 손에는 성경책이 있고 우리 입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고 마음에는 주님께서 주신 성령님의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는 하나님 십자가 보혈의 인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것들이 아무리 우리에게 약속해 주는 것들이 있더라도 성경 말씀 붙들고 하나님 잘 섬기며 주님 앞에서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여건 가운데에서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 잘 섬김에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